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장애인 고용의 앞장선 이들을 격려하는 2022 장애인 고용촉진대회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장애인 고용 유공자를 기리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14일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최하는 2022 장애인고용촉진대회가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됐습니다. 제32회를 맞이한 장애인고용촉진대회는 장애인고용촉진에 기여한 사업주와 모범이 되는 장애인 노동자, 장애인고용 업무 유공자를 포상하기 위해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는 같이 모아 내일도를 슬로건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유공자 30명의 철탑 산업훈장, 산업포장 등이 수여됐습니다. 이날 철탑 산업훈장은 KT 희망지음 김영진 대표이사, 산업포장은 넷마브랜트 이지연 파트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김영진 대표이사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직무개발, 이지연 파트장은 청각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 고용 인식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속적인 고용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발맞춰서 디지털 훈련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의 가치가 모여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그런 희망찬 내일을 응원합니다. 정부도 지속적인 노력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장애인 여러분들이 더 넓은 일자리 운동장에서 역량을 펼치고 노동의 가치가 인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수상자들은 장애인 고용의 밝은 내일을 향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앞으로의 발전을 응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